언제 시작할 건가 자네. VR 채 새로 생긴 재밌는 맵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죠? 형, 그 여기 좀비 태그 맵이야. 그냥 좀비 술래잡기 맵이야. 아니, 사람한테 부딪혀봐요. 어? 아, 이게 태그 하는 거야?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히면 이제 좀비 되고 뭐. 날아간다. 시작하자. You are human. 뭐 조심이지마. 우린 휴먼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도망가는 거야? 몰라, 다 도망가는 건가 봐. 그냥 붙이면 돼요. 네, 너 도망가면 돼요. 여기는 뭐 막힌 길인데? 아니, 무슨 다 막힌 길이요? 네. 맵이 순환이 돼야지 이게. 야, 그림 멋있네. 좀비가 있어? 아직 싱글이야. 좀비 있다, 좀비. 더십 스타일 약간 더십 스타일. 아 씨발! 아 씨발 좀비야! 야 옆에 사람 있어! 야 옆에도 사람 있어! 잠깐만 옆에 먹어 옆에 먹어 옆에. 아야 옆에 사람 여기 거기 말고 여기. 먹어 걔 거기 저 새끼 먹어. 너한테 왜 그랬어요? 아 씨발 야! 아 씨발! 야 나 너 여기 뒤에 서 있어봐! 뒤에 서 있어봐! 아 여기 뒤에서 보이네 너 뒤에. 아 오케이. 네 나 삐져 보... 어? 좀, 아 좀... 좀 아닌데 이거 좀... 현방 아니야? 가자! 야 왜 다 날 따라서 너 잡으러 다녀. 흩어디어 재밌었다. 딱 재밌었어. 뭐지? 저기요. 아이고 오셨어요. 예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 공간은 예. 꼭 와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오늘 국내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에 돌입한 뭐야? 아 이게 지금 예, 뭐야? 우리 와꾸님을 위해서 딱 재테크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와꾸님하고 잘 들어보셔서 미래를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잠깐만요. 근데 이게 바지를 거꾸로 입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 한번 뭐 돌아주시겠어요? 아, 뒤에도 있네. 제대로 입으셨네. 띵킹의 주식 완조 기초 강의의 띵킹입니다. 예. 아, 네네. 여러분 박수. 예. 주식.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식 완전 틀딱딱 나는 거 아니냐? 쌈 노잼 띵킹의 개미집 마지막 강의. 예. 주식은 충분히 재미가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면 해가 많지. 예. 주식 이고르 도박. 근데 그거는 주식을 도박처럼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않고 성공할 예. 수 있는 예. 방법 그리고 기초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 뭐지?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투자 성공하는 방법. 예, 예.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존버. 이보세요. 존버가 다릅니다. 아, 예.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존버 예. 하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팔지 아. 않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존버를 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존버를 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존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언제 시작할 건가 자네? 언제 시작할 것인가? 아, 예.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와꾸님은 이미 늦었어요. 존버를 하시기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예. 주식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는 언제냐? 예. 한 살 7개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돌잔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살 때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30살, 40살. 그러면은 30대, 40대에 존버해서 30년 존버하면은 90살이에요. 늙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 살 때 존버를 시작해서 30년 존버 타면은 이제 30살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돈 진짜 돈 필요할 때 아. 응? 진짜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그때 존버를 그걸 예상을 하고 한 살 때부터 존버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는 2020년생 잘 들으세요. 예. 이 돌잔치 매매법으로 돌잔치 그 축의금으로 주식을 사서 30년 뒤에 그걸로 이득을 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잡이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즐겁긴 합니다만 예. 돌잡이로 뭐 판사범 잡아가지고 뭐 판사 되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범 뭐 이런 거 대신에 딱 이렇게 우량주들 딱 깔아놓고 10년 20년 기다려도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아.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주식들로만 이렇게 딱 해놓고 애가 그걸 잡으면은 그를 사서 그걸로 이제 애 인생을 점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내 방에서 은행 방문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라. 네, 아, 너무 잘 들었고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예예. 잼민이들 귀 발랑거리는 대본이 있어. 아 대본이 있구나 이렇게. 아 대본 어디서 보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카데미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대본 안 보고도 외워지더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실 23화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예. 네. 다 관으로 가보려고. 좋은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죠? 어이, 오씨 오셨구만요. 앉으세요. 응? 마크트. 오레트. 고도리시오. 마크. 아래서 앉아. 나 앉아. 장마담에게 앉아. 뭔가 그만 밑장빼기냐? 어이, 너 무슨 맛이니? 해야겠어? 도박은 나빠!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실!